코로나19 여파로 7개월 넘도록 문을 닫았던 원주공항이 다음 달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. 대한항공이 철수하는 대신 자매사인 진에어가 새롭게 취항합니다. 김진아 기자입니다. 제주 노선이 유일한 원주공항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 2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. 대한항공 측은 5월 연휴 기간에만 반짝 운항했을 뿐 탑승객 감소 등 적자를 내세워 운항 중단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. 올 들어 국내선을 하나씩 빼온 대한항공은 사실상 원주공항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. 대신 대한항공의 자매 회사인 진에어가 다음 달 원주공항에 취항합니다. 10월 8일부터 원주발 제주행은 낮 12시 반과 오후 6시, 제주발 원주행은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4시, 매일 두 차례 왕복합니다. 운임도 저렴합니다. 시간대에 따라 평일은 27,900원까지 저렴해 3분의 1 수준까지 저렴해진 겁니다. 진에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노선 대신 여수와 대구, 울산, 포항 등 국내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선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. 올해 4개 도시에 취항했으며 이번 원주 취항으로 총 10개 도시에서 국내선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. 하루 한 차례 비선호 시간대여서 탑승률이 떨어졌던 원주공항은 대한항공의 철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전망입니다. 시간대 선택이 다양해지고 운임도 저렴해져 김포나 청주공항을 이용했던 중부권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국제 여행 판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내 여행으로 저희가 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. 한편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서 어렵게 원주공항의 취항 허가를 받았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당분간은 취항이 어려워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